정청래 위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자꾸 야유를 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위원님.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만큼은 좋아지지 않나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못 미쳤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 청정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아니 검수 완박해서 마약 수사 못하게 해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죠?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 계속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안 들립니다 제가. 예. 뭐라고요? 자 정청래 위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요. 자,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법무부 장관님 지금 방청석 한번 의원님들 봐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이게 국회 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의원님들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오늘 대정부집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 측 얘기를 듣고 아까 이모경 의원 얘기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시건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칼부림과 폭행에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치안이 상황이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고 저희 정부 전 정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일 예결위 답변에서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이 최대 수치라고 말씀하셨죠. 검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마약 유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검거 실적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잡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물어서 대답한 겁니다. 좀 제가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위원님. 청소년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유통이 늘고 심각합니다. 있습니다. 네.